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497장입니다. 예쁘터 좋아하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으로 점점 모여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는 그런 표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런 표적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오늘 첫 구절로 나오는데 이렇게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오게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표적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시기심이 가득 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표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제대로 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은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해야지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시기심이 점점 가득 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심 이런 부분들이 참 이 그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그 보내실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이 공회에 넘겨져서 이런 그 박해를 받을 것이고 시기심을 받을 것이고 또 채찍질을 당할 거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또 비둘기처럼 더 순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역사에 있어서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면서 팔아넘기면서 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다윗의 역사에 있어서도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이 다윗의 역사가 또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표적을 행하시면서 또 권세 있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역시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니까 또 이 시기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 순결하고 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무리 중에서도 객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등장하는데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신앙이 있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존경받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재를 하는 거죠. 이 표적들이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결국은 다 익점 망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결국은 다 사그러들 것이다. 이런 그 제안을 이 그 가말리엘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우리 좀 두고 보자.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람이 하는 일들인지 우리가 조금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8절 39절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이렇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혜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도 뭐 사실은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런 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말리엘 같이 이렇게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이런 그 시기와 박해 이 상황 가운데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반응은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당신들이 시기하고 방해하고 감옥에 넣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한 그런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의 일의 증인이다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30절 보면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의 증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증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들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아무리 박해를 해도, 아무리 감옥을 넣어도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채찍질 당하고서 이제 보내받게 되는데 채찍질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죠? 이 박해받는 것, 그죠? 채찍질 당하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당할 수 있구나,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채찍질 당하고 능욕당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능욕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없는 그 반대 상황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예수님 위해서 능욕받다니, 내가 예수님 위해서 채찍질 당하다니, 어우 너무 감사해, 이렇게 지금 사도들은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더 살펴볼 것은 42절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무리 금해도 그냥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어디든지 성전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다, 이 일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로 이 사도들의 모습,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이 1950년대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이 신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도들이 또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능욕받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셔서 주님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